아침부터 추워 죽겠는데 비 왔어갖고. 그런데 너 나가면서 고구마 좀 챙겨먹는. 배고픈 거 어떡해, 그쵸? 이제 피 너무 많이 흘렸어. 배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깼어. 고구마인데 안상에서 오늘 싸운 거거든요. 네, 그리고 깨끗이 닦았어요. 도자기 하는 거. 이거 완성된 거 되게 예쁘게 잘 돼갖고 좋아. 아침에 보니까 되게 예쁘게 됐던데? 빠르게 퇴근할 수 있는데 밥은 그래도 먹고 갑시다. 싸웠는데 무게이고스한테 맛있겠죠? 집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다 먹었을려나? 엄마랑 큰 오빠가?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 퇴근하니까 빨리 가서 있으면 확인해서 먹어야지. 남았을려나? 모르겠다. 비빔면도 있는데 제 간식으로 먹을 거예요. 휴. 생리하고 배 아파서 몸도 안 좋은데? 잘됐네요. 기분도 안 좋았는데. 맛있다 그래도. 먹고 가자. 파이팅! 가기 전에 초콜릿. 1시에 전화할 사람 있어서 저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. 1시에 만약에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집에 가야죠. 신세대 노래 있는 거 겁나게. 자, 이미 좀 나와서 풀어줬어. 나의 이미지는 바로 그 케이크만 먹는 호텔. 맨날 바꾸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딴 거 먹고 스피커는 진짜 잘 산 건데 음악적 것도 되게 음질도 좋고 53분인데 5시에 통화하실 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집에서 할 게 아니고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일단 일찍 퇴근해가지고 잠을 좀 두 번이나 잤어요. 많이 피곤했나 봐요. 생리하고 막 이래가지고. 그래서 제가 이거 전화해드리고 나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,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3D펜이 왔어요. 리뷰도 좀 하고, 그리고 회사에서 지점토로 만든 스레이도 리뷰하고 할 게 좀 많아요.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만들게 따로 있어서 그것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깜빡하고 종이컵을 안 가져왔어. 젠장. 어쨌든 너무 피곤하다. 종이도 갖고 왔지. 여기 비빔면 찬물로 딱 싱거워 차갑게 만드는 거 제일 귀찮고 힘든 작업. 양도 먹어보면 별로 없어. 모자란데 하나 더 끓이면 배부름. 그리고 사는 대안이 최고인데 막상 필요했던 무슨 뒤늦게 끓여 먹어봤자 그 맛이 안 나. 면하고 같이 먹어 최고인데. 너무 배고파요. 일하고 나니까 이거 먹고 할 일 하고 가야지. 배고파. 맛있겠죠? 그래도 군침이 딱 돈다. 크림을 좀 많이 퍼서 다 제 거예요. 좀 많이 먹을 거예요. 남은 걸 이만큼 남겼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의 삼겹살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 가져왔어요. 이상한 사람의 삼겹살 맛 부분만. 이제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뭐 다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남겨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돈으로 산 건 아니라서 양심 없지만 이만큼 많이 먹겠습니다. 그래도 이거 먹고 더 이상 안 먹으려고. 색깔 되게 안독당면 맛있겠죠? 이만큼만 남겼어. 비빔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요새를 잘 챙겨놨는데 제가 만들게 할 거를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. 되게 노잼 노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하다 보니 재밌어요. 역시 만들기는 재밌다고요. 냉동실 넣고 맛나게 먹고 여기 다 벗겨진 거 봐. 더러워. 간지러워. 염증 났어. 맛있게 먹고 쉬겠습니다.